해머니 벌킹 스팸에 오늘 무슨 컨텐츠 하는지 알아요? 어떤 컨텐츠죠? 오늘은 바로 뷰티 컨텐츠. 혹시 카운터 화장 많이 하나요? 비비 크림만 발라본 적 있지 화장은 따로 해본 적 없습니다. 저도 이제 비비만 보통 바르고 눈썹 뭐 이렇게 하다가 포기했어요. 유튜브 보고 많이 배워보려고 했는데 마땅히 배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특별한 게스트들을 모셨습니다. 저만 모신 게 아니군요. 아 그쵸. 예. 네, 그래서 하기 전에 네. 저희 선물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어? 와. 실물 바른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자! 와, 미쳤다. 내가 이거 실제 처음 봐. 해외에서 오는. 그치. 한 달 반 정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인사해. 머리 한번 봐줘. 제 채널 알죠? 네, 감사합니다. 와, 미쳤다. 자, 이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리고. 와. 우와. 여러분들 보이세요? 오케이, 지금 이거 지금 너무 실버 버튼에 미쳐 있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초대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스맨파에서 저희가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뷰티의 거의 끝판왕이죠. 절대 헤어 메이크업을 남 손에 거치지 않고 본인 손으로 다 해결하시는 분들입니다. 바로 오늘의 게스트는 어때? 나와주세요! 예! 메이크업 실장으로 온 태드입니다. 그리고 저도 네. 오늘 도우미를 저희 막내를 될 것 같거든요. 네. 막내야! 막내. 누구죠? 하이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좋아. 이제 투맨?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나오셨는데 풀 헤어 메이크업. 예, 스냅파 할 때도 항상 아, 네. 말씀하세요. 네. 댄서는 메이크업 팀이 따로 안 붙기 때문에 네. 저희가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에 뭐 여자들한테 되게 받고 네. 미안하잖아요. 아. 걔네들도 더 예쁘게 더 꾸밀 수 있는 시간에 네. 저희 막 해주고 있으니까. 아, 그죠. 아, 이거는 프로답지 않다. 우리가 해야 되겠다. 오호. 유튜브 보면서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오. 펀즈는? 저는 형 보고 배웠어요. 아, 테드 보고? 네, 형이 처음에 제가 화장 저도 잘 몰랐을 때 제가 덕지덕지 떡칠하는 거 보고 형이 야, 맞아.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형이 A부터 Z까지 알려줘가지고 저도 관심이 생겨서 그때부터. 그 독학인 거야, 테드가? 독학했고 주변에도 뷰티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와. 이게 저희가 스맨파를 하면서 막 물어봐요. 항상 헤어 메이크업이 풀로 되어 있으니까 혼자. 그래서 너무 신기했었어, 항상. 네, 저희가 직접 하고 왔습니다. 집에서 셀프로? 저희가 먼저 셀프 화장을 해볼게요. 아이고. 2분 화장법이라고. 그때는 저희 터치를 못하는 거죠. 아, 그쵸. 그냥 어. 보면서 옆에서 아, 어떡해. 네, 그냥 2분이면 끝나거든요, 저희 화장은. 피드백을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어때 분들이 화장을 해주는 걸로 아, 그런 그래.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겠다. 네. 재밌겠다. 메이크업 하러 한번 가볼까요? 오케이, 렛츠고. 오케이, 가봅시다. 예스! 렛츠고! 막내야 들어야지. 네, 알겠습니다. 금독기, 은독기 아니야? 네, 이렇게 저희가 메이크업 장소로 왔고 저랑 카운터랑 셀프 화장법을 먼저 할게요. 근데 있으세요? 네? 네? 아, 있죠. 오. 일단 장비를 제가 한번 뭐 장비까지 갔어. 네, 일단 헬창 원더 아머. 저는 항상 메이크업 여기 제 소품입니다. 저 한 칸으로 되는 거구나. 한 칸 되죠. 아. 뭐가 많아가지고 잠시만. 뭐 저렇게 나와? 저게 뭐야? 장 보고 오셨어요? 제 장비. 이게 제 장비입니다. 오. 제 장비를 그냥 한번 세워볼게요. 어디서 추천 받으신 건가요? 올리브영에서 추천 받고 산 겁니다. 오.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네. 제가 쓰는 퍼프. 인절미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썼다는 지금 보이세요? 네. 버리지 말고 빨아 써야 된다는 거. 빨아 쓰는데 같이 두면은 오염돼요. 네. 아, 그래요? 네. 세균이 번식해서. 아, 그런데 생각하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비비. 요즘 비비가 나오는 거. 그냥 얘기하니까 주시던데요? 몇 톤가요? 모르겠어요. 비비는 호수가 없습니다. 네. 어, 호수 있던데. 비비는 보통 호수가 없고. 호수가 말하는 호수는 뭐예요? 그러니까 밝고 어둡고. 밝기 그냥. 네.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뭔지 모르겠지만. 아이브로우. 제가 딱 한 번 썼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실패했어요. 그럼 그러면 혼자 하실 때 눈썹을 보통? 안 그렸어요. 안 그리고 그냥 했어요. 망했죠, 항상. 그 다음에 이거 컨실러. 오,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거 맞아. 아, 좋은 거예요? 이게 비비랑 근데 컨실러랑 색깔이 안 맞아요. 그래서 컨실러 한 다음에 너무 하얘지니까 진짜 막 이렇게 막 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저는 마무리로 꾸미 네. 보이시죠 여러분? 붙지 해가지고 이거 쉐딩. 그래서 이렇게 제 용품이 이렇게 입니다. 예. 그러면은 저는 없습니다. 예. 네. 어? 제 걸 같이 쓸 거예요. 아. 따로 쓰는 게 없어요. 품앗이 현상이군요. 네. 원래 없으세요? 네, 저 비비가 하나 있긴 했는데 네. 안 가져왔어요. 아이고, 하나 있구나. 네. 비비도 잘 안 바르긴 하는데. 진짜 안 해, 진짜 안 해. 그러면 2분 화장법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오케이. 저 같은 경우는 나름 본 건 있어요.
자, 자, 두 번을 이렇게. 이거는 지금 오염됐기 때문에 갖다 버리고 새 걸로. 그럼 이걸 대충 털어요, 이렇게. 저게 뭐야? 원래 처음 보는 관계. 이게 밥 보이세요? 이렇게 조금만 그걸 바로 그렇게 이게 따따따따따따. 그다음에 이거를 톡톡톡톡 거기도 안 보고 톡톡 감으로 하시는 거구나. 네, 느낌 안 좋네. 이렇게 대충 이렇게 따따따따따. 기초는 아니에요? 이게 기초. 그러니까 스킨케어. 스킨케어 아침에 하고 나왔잖아요. 좋습니다. 혹시 거울 안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바쁠 때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2분 만에 끝나는 거니까. 이게 다 썼어요 지금 이미. 네. 그래 없기 때문에 그때 옆에 있는 거 가져옵니다. 이거 가져와서 눈에 넣어요. 자린고비셔. 지금 위에 있죠? 여기서 중요해요. 눈 아래. 눈을 밀어 뜹니다. 좀 공포스러워요. 해야지. 오케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맞아요. 그래. 그 다음에 눈썹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 한번 제가 시도를 해볼게요. 오케이. 근데 이게 색깔이 탈색을 네. 하셨는데 네. 검은색인가요? 어떤 거야? 이 브로우가? 검은색인지도 모르실 것 같아. 아, 요때는 스미파티 산 거기 때문에 검은색이요. 검은색. 그럼 검은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알기로는 눈썹을 먼저 정리하라고 배웠어요. 저는 요쪽 결이 있어요. 이렇게 정리해줘야 돼요. 여기를 올리고 그럼 정리 대충 됐죠? 그럼 다시 한번 이쪽도? 아니다. 아 맞다. 여기가 위고 얘가 대각선인가? 얘가 아래가? 아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려야 돼? 그냥 이렇게 하는 건가? 처참해. 이렇게인가? 어떡해. 끝! 와. 보통 메이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전 얼굴보다 나아지게 만드는 게 메이크업. 대학의 뜻을 보는데 이거를 사용해야 되니까 얼굴에 바른다. 맞아. 어 맞아요. 어 맞아요. 저는... 아니 컨실러 해줘야죠. 저 피드백 할게요. 엉망이다. 어 그렇게 하지 말고 타자. 난동질이 됐다. 오히려 인상이 네. 죽어 보여요. 다음 카운트. 셀프 화장법. 톡톡. 어머. 아 경락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붓기를 붓기 완화를 함께. 저 이거 써본 적이 없는데 써야 되나? 아니야 너 하던 대로 해. 사실 끝나긴 했습니다 지금. 아, 나보다 심했다.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뭐가 달라진 건지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기분? 기분 전환? 손이 좀 촉촉이 떴다? 네 일단 잠시만요. 뭐예요? 저게 뭐야? 점 찍으세요? 네.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요? 왜 찍어? 먹물튀기인 것 같은데.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뭔데? 좋아하는 좋아하는 점이 귀에 있는데 해주셨어요. 아 점을? 아. 네 그 화장 해주신 그게 인상 깊으셨구나. 네. 오 쉣! 오 쉣! 홍두깨다 홍두깨. 왜 이렇게 되지? 어떡해. 나는 못하겠어. 아 눈물 나. 이거 원래 저게 이렇게, 뭐야? 원래 이렇게 많이 찍나요? 와, 왜 이렇게 심했다. 나보다 심했다. 왜 이렇게 많이 찍히지? 그 한 번만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럼 해도 될까요? 네. 이거 수박 한번 가려야 돼요. 아 수염. 네. 수박 한 번만 가려야 이렇게? 완성! 맞아요? 완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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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또 주둘기고 있는 게 너무 웃겨. 이거 가려주신...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화장이고 본격적으로 이제 어때님들한테 이제 화장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세수를 하고 왔습니다. 네. 한번 이제 장비들 한번 이렇게 쭉 풀어볼까요? 너무 많긴 한데. 우와. 진짜 많다 근데 형은. 네, 보통 이렇게 들고 다니지는 않는데 네. 무대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네네. 이쪽에 뭐 나열해 주시는. 이건 남자분들이 쓰기 좋은 기본. 우와. 메이크업 쌤들이 들고 다니는 건데. 쉐딩입니다. 우와. 이런 색도 있어요. 초콜릿 톤. 우와. 뭐 컨실러 색깔별로 이렇게 있고요. 하이라이터라고 이렇게 파우더. 우와. 이건 메이크업 픽서라고 해서 메이크업 많이 뿌리는 거. 지속을 높여주는 립이고요. 네. 아이라인. 와 진짜 많아요. 있습니다. 요새 저희가 요즘 콘서트 하면서 얼굴에 보석들을 많이 붙이잖아요. 맞아요. 제가 테드가 이게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뭐 붙이는 거를. 근데 퀀즈가 시작을 하고 갑자기 다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네. 바로 또 따라하고. 제가 오늘 이런 콘텐츠라고 해서 네. 직접. 대단합니다. 와, 대단해요. 대박이다. 이렇게 다 가져왔어요. 참을 옮겨왔어요 여기. 미쳤다. 그래서 좀 이따가 마음에 드시는 보석을 붙여드릴게요. 와 대박. 전 이 정도는 아니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약간 데일리에 치중하는 편이어서 팩트. 팩트. 저도 파우더 저는 이렇게 된 걸 좋아해요. 핑크 계열을 좋아해가지고 쿨톤이시기 때문에 저도 하이라이터 이런 거 반짝반짝 피부 베이스를 할 때 얇고 오래가는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스파츌라를 들고 다녀요. 아 너무 잘 어울려. 아시죠? 이거. 저는 조금 피부 이 베이스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어서 프라이머 메이크업 베이스 저는 모공과 유철이 많기 때문에 제가 또 저 탈색을 했기 때문에
이거 프로 색깔을 바꿔주는 거예요. 아, 눈썹을? 네, 이렇게 하면 색깔을 입혀주는 이런 간단한 거고 저는 뭐 없어요, 컨실러. 그러면 메이크업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남자들이 보통 메이크업 하는 방법으로 갈게요. 네. 목 옆에 이렇게 발라보시면 색깔이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바르면? 조금 밝은데요? 밝죠? 네. 그럼 이 파운데이션은 형 피부보다 밝은 거예요. 아~ 네, 저는 색깔을 이렇게 맞춰요. 이렇게 좀 덜어서. 컨실러랑 파운데이션이랑 섞어서 톤을 맞추는구나. 보통 파운데이션 하나로 색깔로 맞추는 게 좋긴 한데 이렇게 하면 좀 어려워지죠. 아, 이거 대충구만 이렇게 아는 거야? 이거 어느 정도 발라야겠다? 감이에요. 네, 그냥 손맛, 손맛. 그냥 색깔을 좀 이렇게 진해졌죠? 어, 네네네. 밑에 살짝 발라보면 네. 어때요? 좀 어두운가? 좀 어둡죠? 조금 어두워. 그럼 이건 전체적으로 섞으면 이제 아~ 브러쉬를 쓰는 이는 얇게 오. 피부에 맞는 파운데이션을 덜어서 얼굴에 바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흡수가 되게끔. 네. 그래서 반반. 우와. 차이를 아시겠나요? 네, 저는 뭐... 네. 예, 몰라요, 얘는. 네. 어때요? 잘 깐 것 같나요? 여기랑? 저는 스파츌러를 이용을 할 건데 데이트하는 남친용으로 예스. 데이트를 밖에서 오래 하고 이러면은 화장이 무너지기 일쑤기 때문에 얇게 여러 겹 까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스파츌러 이렇게 날을 세워서 지금 보면 이렇게 깎인 면이 있어요. 여기 날을 세워서 중간 부분 샥 중앙부터 이렇게 바깥으로 미시면 돼요. 상태에서 스펀지로 두들겨줍니다. 안 아프시죠? 아니에요. 이렇게 베이스를 하고 나서 여기 남은 잔여량으로 눈두덩이를 해주셔야 돼요. 눈은 파운데이션을 직접 바르면 안 돼요. 남은 잔여로 가셔야 돼요. 베이스만 깔았는데 베이스잖아. 여기 비포 앤 애프터 우와! 데일리로 화사하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남은 반은 본인이 너무 신기하다. 자. 근데 진짜로 피부가 좋아서 맞아. 피부가 좋아. 피부가 진짜 파랄이에요. 이렇게 베이스가 끝났습니다. 와. 그 다음 저는 음영부터 잡아요. 여기는 좀 어려운 파트인가 보다 좀. 아니요. 아니요? 사실 어려운 건 없어요. 쉐딩은 말 그대로 그냥 그림자를 만들어준다. 네. 내가 입술 떨렸던 것 같은데 타이밍 같이 들어왔어. 얘 정도가 형 그림자 색깔이 맞는 것 같아요. 긁어서 여기를 눈썹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줘요. 사실 형이 얼굴이 살이 없어서 광대 이런 데가 더 유독 튀어나와 보일 수가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그림자가 좀 잘 생겨서 얼굴이 작아 보이게. 오,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여기 음영이 들어가면서 광대가 좀 깎인 느낌이 나면서. 요즘은 조효진 쉐딩으로 유명한 네, 조효진님. 네. 콧대가 있어 보이는 게 남자 멋있잖아요. 그래서 눈썹 앞머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겠습니다. 콧대에 이렇게 라인만 남겨두면은 완전 화떡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걸 옆으로 밀어서 자체 그냥 진짜 그림자처럼 내 얼굴에 그림자가 생겼어 이런 느낌으로. 네, 많이 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자연스럽게 오오오 또렷해졌어요. 저도 형한테 배운 건데 입별을 센터로 생각해서 눈치 봐 그냥 따따라서 가시면 돼요. 여기 귀에서부터 사선으로 오 보인다 눈 들어가는 거. 얼굴이 좀 샤프해 보이지 않나요? 네, 네, 네. 이런 겁니다, 저는. 네, 여기까지 쉐딩. 쉐딩! 제일 어려운 눈썹. 우선 얼굴에 유분기를 좀 잡아야 돼요. 왜냐면 뭉쳐요. 파우더를 좀 칠해서 매트하게 만든다. 결대로 눈썹을 좀 이렇게 빗어준다. 제가 이제 쉽게 그리는 방법은 네. 이 밑에 털이 나는 이 라인 보이세요? 네네네. 네, 네. 이 라인을 잡아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밑에 라인을 잡아주면 어떻게 됐죠? 우와! 화면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다! 오! 와! 이렇게 라인만 와. 해도 좋습니다. 오! 그리고 슉, 슉, 슉 이렇게 오! 오. 세 번만 그냥 해주셔도 돼요. 짠! 우와! 진짜 잘 그려! 네. 눈썹의 네. 중요성. 어차피 전 데일리 느낌이기 때문에 그냥 빈 것만 채워서 모양만 조금 갖춰보겠습니다. 이렇게 결 따라서 대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묘하듯이 빈데 여기 비었어 이러면 채워주시면 되고요. 와! 인상이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대박.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고급죠. 좀 어렵죠. 제가 무대 메이크업 하듯이 하겠습니다. 네네네. 테드화 되시는 거예요. 브라이언 킹제는 테페 스타일이니까 좀 진하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에 좀 더 진한 색으로. 아, 너무 이쁘다. 이거. 진짜 공연 할 때 너무 이쁘겠다. 너무 멋있는데? 와, 이건 너무 고급 저거다. 와. 와, 미쳤다. 대박. 장난이죠? 아이라인. 오, 예스. 어려운 거. 아이라인. 형 콘서트 때 아이라인 그리세요? 나 아이라인 안 그려요. 안 그리세요? 아이라인이 제가 안 어울리거든요. 여기 쳐져가지고 8시 20분이라 아 8시 20분 아이라인 너무 오랜만에 봐요. 그 위에를 좀 이렇게 칠해줘야 기속력이 높아진다. 우와. 어때요? 와우 섹시하세요. 지금 아이돌
그건데? 보통 이렇게 하고 이거 메이크업 픽서 눈 감아주세요. 이건 진짜 꿀팁이에요. 이거는 다 지워야 돼. 70~80% 말랐을 때 그 다음에 파우더를 바로 네. 얼굴 픽싱을 시켜주세요. 픽싱 그래서 이 기름기를 한 번에 오, 꿀팁이다. 잡으면 하고 빛을 받으면 우와! 뭐야 이게? 신세계를 경험하고 계셔. 어제 수술한 사람 같지? 오늘 트릭스팁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네. 준비했어요. 왜? 네. 아 이거 어떤 걸 해야 돼요? 너무 이쁜 게 많은데요? 그럼 골드랑 얘랑 섞어서 한번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사진 많이 찍으셔야겠다. 변신 완료! 와 대박! 와 이제 약간 뭔가 어울린다. 아까 여기 되게 칙칙했거든요. 바로 무대에 올라가도 와 이거 대박인데 진짜. 아 저는 눈썹 이거 진짜 배우고 싶어요. 눈썹. 그치 그치 그치. 하고 나서 보니까 완전 달라지는 거 느껴서. 어 근데 여기 진짜 배우면 좋을 것 같아.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거 꼭 배워야겠다 이거는. 어때는 이런 것도 잘한다. 뷰티 쪽에서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네, 많이 찾아주세요. 이거 너무 레벨이 너무 높은데? 저도 유튜브를 하기 네. 때문에 이제 아, 헤드 테딩이에요. 여기 띄워주시나요? 네. 아, 오케이, 오케이. 띄워주시고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관전은? 저도 재능 기부를 하고 싶긴 했는데 형만큼 미치진 못했지만 그래도 얼굴에 좀 활력을 넣어드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기분이 좋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2023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갑자기.